설부지의 무모한 객기를 어찌 전공이라 칭찬하십니까? 부인,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시오?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내 그리도 일렀건만 내 어찌 목숨을 가볍게 여기는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어머니, 백제 군사들이 장인들을 데려갔다면 장차 저들이 만든 세내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을 겁니다. 네, 아직도 내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게냐? 어린 것이 의기만 앞세워 천방지축 날뛰다 죽을 뻔한 것이 백성들을 위한 일이란 말이냐? 부인, 그 말하면 유진이가 알아들었을게요. 내 부가 타느냐? 어서 잘못했다고 빌지 않고.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물러가 근신하거라. 부인, 너무 심하게 꾸짖으시는 거 아니에요? 유신이가 의기소침할까 걱정돼서 그래요. 유신인 장차 크게 쓰라고 하늘이 점지해 주신 아이입니다. 이제 저 아이의 장래를 생각할 때가 된 듯합니다. 네?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떠나라뇨. 네 어머니와 신중한 상의 곁에 결정을 내렸으니 길이를 택해서 서라벌로 떠나거라. 소자, 아버지 곁에서 아직 배울 것이 많습니다. 네 진정으로 백성들을 위해 네 한몸을 바칠 결의가 있다면 화랑도에 들어가 나라의 동량이 되거라. 화랑도요? 암, 사내대장부라면 큰 물에 가서 큰 뜻을 펼쳐야지. 네 비록 변방에서 나고 자랐지만 너는 가야 왕실의 후예이자 신라 왕실의 후손이다. 가문의 운명이 네 손에 달려있음을 한시라도 잊지 말고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느니라. 날이 갈수록 백제의 침공이 거세지고 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변방의 사소한 충돌은 늘상 있는 일입니다. 국경의 군사를 충원할 터이니 심력 거두시지요. 변방의 군사를 충원하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옳을 것입니다. 근본 대책이라니 말해보라. 서둘러 왕통을 계승할 태자를 세워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시고 국론을 통일하신다면 백제의 침략 야욕을 누르는 근본 대책이 될 것입니다. 파된찬, 대왕의 도령이 한창 이 시간을 어찌 감히 후계를 입에 담는가? 감히 어전에서 대왕 폐하를 욕보이는 무엄한 짓을 하다니! 파진찬의 죄를 엄히 물어야 할 것이옵니다. 국사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충언을 맡고 대왕 폐하에 누가 귀를 가린다면 어전 회의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무슨 소용이라니요? 그만들 하오. 파진찬의 말이 옳소. 태자를 세워 대통을 계승하는 일은 종사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오. 경들은 태자 책봉에 대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오. 과연 서라벌은 다른 세상 같구나.